진보정당 6곳이 참여하는 기본소득 충북 정치행동과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는 16일 오전 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선별적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매우 더뎌 고통의 줄세우기가 될 것이라며 빠른 보편적 지급과 선별한출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사례의 교훈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해야 할 기본적 권리입니다. 코로나 바이러스 제2차 확산에 따라 민생은 회복하기 어려운 고탄에 빠져들고 있습니다. 지금이야말로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. 이들은 당정이 재정건전성을 걱정한다면 선별지급에 필요한 행정력을 보편지급과 선별한수로 돌려 즉각적인 위기의 극복과 소득재분배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. 이들은 보편적 지급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려줄 수 있지만 선별지급은 자칫 건물주의 통장만 불려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. 보편지급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자영업자 매출을 증가시키지만 선별지급은 결국 통신회사와 건물주의 통장만 채워줄 뿐이다. 충북도는 지난 3월 30일 충북도의회가 중위소득 50%에게 40만원에서 6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를 정부와 중국 지원할 수 없다며 철회했던 전례를 지적하며 이시용 충북지사는 코로나 생계위기 속에서 도민을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. 이들은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1,055억원은 도민 1인당 10만원 이상을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여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입니다.